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질문, 그리고 레슨을 하면서 많이 받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골프는 왼손으로 쳐요? 오른손으로 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팔의 균형이 비슷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보통 스윙은 분명 좋아 보이는데 큰거한 방씩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좋은데 막 이런 타핑 치고, 보통 스윙은 좋은데 이렇게 큰걸한 방씩 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시퀀스가 깨지거나 아니면 팔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이 됩니다. 보통 많은 골퍼분들이 하고 계신 힘의 방향이 바뀌는 케이스가 올라갈 때는 왼팔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오른팔을 강하게 쥐면서 힘의 균형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왼손이 셌다가 세면 한쪽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세면 끝에서 크로스오버로 바뀌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혹은 임팩트 시점에서 갑자기 스쿠핑이 강하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힘의 균형이 깨지시는 분들입니다. 아, 오케이, 저 프로. 자, 그럼 왼팔과 오른팔 비슷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근데 힘의 균형 지키려고 해도 뭔가 잘 안 돼. 힘의 균형을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건 양팔을 어느 정도 모아주는 힘쓰임으로 이 손목과 손목 그리고 팔꿈치와 팔꿈치를 모아주는 힘쓰임으로 계속 동일하게 몸에 달려있는 근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양팔을 계속 모아주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하게 모이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립의 프레셔는 동일하게 줘야지 해서 만약에 잘 먹히면 그대로 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양팔과 팔의 간격 동일하게 유지가 돼서 진행이 되면 이 정도 느낌으로 나는 모자라. 더 센 약을 나한테 내놔. 클럽을 하나 더 드세요.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 위에 얹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럽과 클럽의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을 계속 지킬 거예요. 계속 지키면서 스윙 진행을 할 겁니다. 약간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간격이 계속 지켜지면서, 자, 백스윙 올라가고 임팩트 내려오고 맞고 나서 돌게. 최대한 간격 유지해서 돌고 내려오고 맞고 나가게. 만약에 어느 한쪽에 힘이 세잖아요? 그럼 클럽이 그 약한 쪽으로 부딪혀집니다. 한쪽이 세면 부딪혀요, 이렇게 내려올 때나. 그래서 이 동일하게 양손의 긴장감이 있이 스윙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충분히 양손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공을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양손의 힘의 균형을 비슷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연습 꼭 충분히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게 될 겁니다.